오른쪽이 나폴령이고 왼쪽이 오를레앙파고요. 제1국민. 아 요거죠 요거. 프랑스 쪽은 프랑스 스페인 연방 공화국으로 알려질 것이다. 나도 오랜만이라 이거 잘 모르겠다. 일단 해보고 보자 일단은. 그러면 뭐 국민연합 제공부터 먼저 하고 하다 보면 뭐 답이 나오겠죠 일단은. 어 내드 났다. 따라라. 대입해야 되는데. 아 보자. 헌법 개정까지는 찍어야 될 텐데. 35분밖에 안 걸릴까요? 스페인 내전 찍고 어 그 다음에 개정 가죠. 뭐 한 달밖에 안 걸리네. 딱 찍고 넘어갑시다. 시간 좀 아깝긴 한데. 보자. 비밀스러운. 아니 안정도가 씨발 뭐야 이거. 아 미치겠네. 아니 이거 진짜 이거 하나 하려고 그냥 나라 갖다 바쳐야 돼. 이럴 때 뭐야. 몰라 일단 누르고 생각해. 터짐 터진 거지 뭐. 알아서 되겠죠. 모르겠다. 최대 4개 보낼 수 있네. 딱 산업병 보내면 되겠는데. 이거지. 요게 어우 현재 괜찮네요. 산악병 특집으로다가 어, 보내주면 우리 고아파 측에서 되게 좋아할 듯. 가자 가자. 두 달 남았나? 잠깐만. 안정도 끌어올려야 되는데. 안 올리면 내전인데. 일단 25%보다 많아야 돼요. 지금 3% 돌려야 되는데. 나라 꾸라지 진짜 어메이징하네. 부질하게 뭐 이렇게까지 뭐 해야 되나 이거. 어, 일단 뭐 어, 네. 찍었으니까 25는 넘겠죠. 힘들다 힘들어. 중파 중점? 아 중점으로 보면 그게 좀 나오나? 보자. 요거예요? 아 요게 안 찍히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러네. 아라곤 서부 나비라 나바라 브루고스. 아 아 그러네. 이거 뭐 이거 조금만 먹으면 되네. 이거 전부 다예요 이게. 어 이렇게라 가지고 이 중에서 주 하나만 딱 먹어도 안 찍히긴 하겠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네요. 여기 오케이. 아이 뭘 리트 각이 아직 여기 살아 있습니다. 아직 각이. 아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이러면 뭐 괜찮지 않나요? 빌바도 먹었다고 각이 보이는데. 아이 어? 아니 이거 군파 스팸 갇혔잖아 이거. 에? 에? 아는? 좋아 좋아 좋아. 아니 이러면 일단 조건 안 되지 얘네가. 통화 못 했잖아. 그렇죠. 조건이 지금 체계는 안 된다고? 안 되겠지? 그니까 왠지 이게 약간만 먹고 방해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탈로스파가 이제 나올 수가 없는? 또 그런 느낌인가? 탈로스파 살리시려면 국민파 북부 통합을 막아야 되는데 아마 남북 미실 때 국민파가 찍은 것 같습니다. 부르봉 하시려면 공략 보니까 사라나 우에스카 중 하나는 드셔야 할 것 같아요. 그럼 남부 갔다가 그러니까 아라곤 그냥 터지기 전에 그러면 먹어두는 게 제일 베스트인가?
한 주라도. 아, 터 나오는데. 이거 다시 하라고. 아. 어금니 꽉 깨물고. 다시 해야겠네요. 아, 그 조건 되면 찍어요? 아, 그러면 찍히긴 했겠다. 이게 이거 군파스팬 이거 땅 확보한 거는 깨댔어 이게. 어, 이거 북부 항구도 금방 빌려가지고. 맞아, 이게 바로 찍었다고 하면 찍긴 했겠다. 아니 근데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데. 아니 알박기를 하려고 해도, 아니 이미 이제 자원병이 딱 갈 때쯤? 아니 그때 이미 다 밀려있는데 어떡함. 아니 가기 전에 박살이 나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. 나도 아까 도착하니까 뭐 북부 그냥 다 밀려있더만. 오카 여기가 그럼 도비네. 은바스팬 이제 바로 안 찍게 하려면 후처권 이 빌바오 쪽. 아, 여길 돌아야 되는데 쉽지 않네. 와, 위에 이거 진짜. 야, 네가 영웅이다 진짜. 아니, 어떻게 그 독일군 이탈리아 공세를 버티고 있는 거야. 설마 안 뚫리지 않겠지? 아, 이러면? 이러면 가능? 이거 가능? 뭐야, 바스크? 아, 이거 좀 더 밀어야 되네, 서브를. 어, 한 칸으로 안 되네, 이거 더 밀어야 되네. 이게 이걸로는 안 된다. 이게 약간 날벅이라 가지고 좀 더 먹어야지 그 조용이 되는데. 살아구사 이쪽도 힘든데. 아니 여기는 이거 강 도시라서 쉽지 않음 이거. 어? 이거 때리면 열리겠는데? 일바오까지? 아, 왜 공, 어, 그치. 계속 때려. 어. 살려갈 테니까. 누구는 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, 어. 어, 어. 옆에서 구경만 하네. 가능? 대가능? 쌉가능? 빌바 타란 식가능? 아. 아, 이제 펠트 풀었나? 그쵸? 가능? 가능, 쌉 가능? 하지 안 되네. 로고스 먹어야 되네, 무조건. 어, 저 들어간다, 저거. 어! 어! 가능? 이거 알박음 이제 되는 거 아니? 됐나? 해치웠나? 킹치웠나? 이러면. 일단 댕, 조건은 안 되지 않나요? 그래 안 되지. 로고스를 지배 중. 아, 오케이 이제 시공 들어가겠습니다. 그냥 이 전문 알까기, 아, 알바기죠. 그냥 들어놓아 그냥.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하다. 이게 버티 라인이 굉장히 아슬아슬하다 그죠 이게. 안 잘리면 이상할 것 같은데. 공병 급하게 일단 투어 투입을 좀. 상당히 아슬아슬한데 이게 완전 개소리였고. 어? 야 왜 이렇게 짱이야 근데? 약간 새끼 같은데? 왜 이렇게 작해요 이거? 아 내가 이게 먹어놔서 그런가? 원래 이게 칼로스파가 좀 이렇게 크게 나야 되는데 이게 브로고스 때문에 좀 땅이 많이 좀 압축이 돼버린. 아 직전에 빼가지고 땅을 준다. 어? 아 그 아이디어 괜찮은데? 어차피 중점 찍는데 한 통합이 70일 걸리니까 이제 미리 빼놔가지고 땅을 먹혀주면 이게 터질 때 이게 이제
좀 더 크게 터지지 않나. 약간 그런 주장? 어, 나 칼로스파 터진다 하면서 그냥, 응? 뇌슬 빼야겠는데? 어. 지금? 아, 약간 좀 이런데, 아, 예, 빼보겠습니다. 네. 어, 아니, 이건. 아, 이건. 뭐, 이제, 뭐, 어쩔 수 없지. 대의를 위해서 몇 명은 죽을 수 있는 거지. 그래, 이 정도 투자 나쁘지 않다. 이제 빤스런. 와.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아까에 한 4배 5배 되는 것 같은데. 근데 군대가 몇 개나 있지? 어, 이거지. 이 정도면 뭐, 네,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? 아, 이거 뭐 무기 되어라도 좀 박아야 되나? 잠깐만, 이거. 어, 야, 이거 뭐 총이라도 어떻게 좀 일시불로. 아니, 왜 이래? 어? 아, 미치겠네. 이거 뭐 한 놈만 팔면 죽으려 하냐? 아이, 뭐 좀 줘야겠다. 그러니까 안 주면 얘가 되게 힘들어하네. 아니, 다 줄까 그냥? 다 주려고 했는데 내가 장비가 없네. 아니, 나도 가난해가지고 이게 뭐 지금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뭐 그런 게. 한 달은 버티겠지. 왜 이거 산악병을 바로 빼지 말고, 이거 약간 좀 군인파 스페인 군대를 좀 줄였어야 될 것 같은데. 그렇지. 그 공항파가 너무 아작이 나가지고 군인파 견제가 좀 안 되고, 조금만 자르고 이렇게 좀 부대를 유행있게 놔두고 갔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네요. 이거는 지금 상황이. 아, 아니, 연결되면 안 되는데. 어. 아씨. 조금만 버텨보셈. 나 이거 왕자만 찍으면 가능. 이제 페널티 풀리는데, 이거. 헌법 개정이 11월이죠. 어, 이제 풀려가지고. 한, 진짜 한 200일? 200, 210일? 그 정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. 조금만 기다려봐. 좋았어. 그 다음에 이제 망명부 폐지 찍어주고. 몇 개 남았냐 그러면? 70일. 또 70일. 또 70일. 아, 진짜 200일이네. 어, 그래도 무기 들어가니까 버티진 않을까. 트럭이 없네. 평소는 충분할 것 같고. 실력 어제 같긴 하네. 일단 총은 제가 지금 한 만 개 정도 때려 박았습니다. 공군도 더 줬고요. 아, 그러니까 이거 AI가 너무 멍청해. 이게 지금 남부 쪽에 집중할 게 아니고 북부 좀 올인해가지고 이거 정리한 다음에 내려가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딜빵하냐 AI가. 무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넣어줘가지고. 장비는 차있네. 아, 근데 이거 잘리는 거 너무 안 좋아해. 아, 오케이. 얼마 남? 70일? 나 일단 알폰스 데리고 왔음. 네, 데리고 왔고요. 요거 찍으면 이제 딱 새롭게 만들고 바로 그냥 이제 개입 가능. 두 달만 더 버티면 된다. 아, 맞다 맞다. 아, 이거 지금 되나요? 뭐야, 이거 바뀌게 하면 되는 거야? 어, 어, 되네. 뭐야, 아, 이게 세력 만들기 전에 그냥 왕자만 딱 바뀌면 이게 되는 거네. 아, 굿. 이러면,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구조대 갑니다. 아씨, 빨리 그냥 이날만 기다렸다고 바로 조지러 갑니다 그냥.
내가 틀렸을 때. Attention. 아니 일단은 그 이거 내전 끝나고 칼로스파한테 땅 다 갈 거 아니야? 딱 주고 그 다음에 중점을 이제 합병하면 그 핵심주가 되는 거 아니야? 야, 내 봐. 그냥 다 뭐 챙겨주면 될 것 같은데. 핵심주가 안 박힌다고? 그게 뭔 소리야? 아니 칼로스파가 땅을 먹어야지 그게. 아, 그러니까 칼로스파가 일단은 그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찍어야지 그게 다 된다고. 그 말 아니야? 아, 칼로스파 친구가 먼저 중점을 좀 마무리를 쳐놔야지 내가 이제 합병했을 때 좀 더 영양가 있게 먹을 수가 있다. 그러니까 키잡을 하라는 소리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러면 독이랑 싸우다가 해야 되는 거야? 되게 애매하네. 독이랑 싸우기 전에 합병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싸우면 좀 힘도 나고 괜찮을 텐데. 아, 이게 왜 구리다는지 알겠네. 아니 왜 이렇게 다 따로워? 아니 그냥 중점 찍으면 핵심도 다 밖에 좀 되지. 뭘 또 이거 뭐 제한 걸어 놔가지고 그냥 이거 바로 안 되게 막아놨어. 존나 킹 받네. 아니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찍어야 되는 거죠. 맞아. 여기서 이제 포르투갈까지 땅 먹어주면 자 부르본 프랑스의 결정판인가? 존나 예쁠 것 같긴 하네. 이렇게 완전 그냥 야스판도 한도쟁이들은 절대 못 참다는 이제 비동맹에다가 못 참지 이거는. 아 드디어 끝났네. 아 진짜. 자 1938년 10월 17일 드디어 이제 스페인 내전에서 우리 카를로스파가 이 부르본 프랑스의 이제 전폭적인 이 지원을 딱 받으면서 드디어 이 스페인 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. 원래 같았으면 이제 그냥 개망했어야 되는데. 자 요거 찍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이게 원래는 이제 핵심주가 안 된다 하더라고. 아 그러네. 아 이거 봐봐. 이게 아까 이게 숫자가 20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 한 20몇 개였는데 19개였나? 이제 보시면 지금 9개밖에 안 되네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전이 끝나고 나면 이게 풀리나봐. 풀려가지고 이제 핵심주가 몇 개 빠지나 보네요.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기다려야지. 맞다. 이거 꽤 오래 걸리잖아 이거. 이게 바로 안 될 텐데 최소 40년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? 1년 더 걸릴 것 같은데. 아니 이거 하나 먹으려고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야 돼? 아니 프랑스 지금 몸이 애달아 있다니까. 독일 쳐들어오는데 아니 빨리 이제 체급 키우고 이제 전쟁 해야 되는데 아니 스페인은 클 생각을 안 하고 언제 크? 아씨. 어지러지러하죠. 일단 기다려보자 그러면. 좀 아깝긴 하네. 이왕 이렇게 지금 칼로스파가 키웠는데 핵심주가 다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반밖에 안 되거든 거의. 솔직히 반할 바에는 그냥 안 먹고 말지. 아마 이쪽 지역만 주는 것 같아 핵심주를. 이렇게 북부만. 남부 이런 건 뭐 전에 안 주는 것 같고.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일단 독일 막아보자. 뭐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겠죠 뭐. 뭐 독일 막는 거 뭐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. 아 맞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이탈리아 쪽은 안 뚫릴 거고 마지로도 막을 수 있잖아요. 이거 벨기에 쪽만 좀 어떻게 틀어 막으면 돼. 그러면 쌉 가능. 아씨 펼치 봐라. 아니 근데 부르본 프랑스 뭐 아니 뭐 다른 버프가 전혀 없니? 아니 뭐 공산 쪽 동네는 뭐 이제 찍으면 방어도 주고 막 주더만 왜 부르본 프랑스는 주는 게 없냐? 왕자까지 올라갔는데.
아, 우리 카로스파 친구가 이게 애틋하다. 또 몸을 대네 또. 이거 때. 자, 그럼 얘가 지금 내전에서 좀 굴렀던 애인데 레벨이 꽤 올랐어요. 랩작이 잘 돼가지고 얘네 둘만 독일 쪽 전사 배치하고 뭐 이탈리아 쪽에는 그냥 특보잡 장군 해서 막으면 될 것 같고. 아마 뚫리겠지 뭐. 이게 국놀 방어선 있다고. 야, 토탈하고 프랑스 하면서 깨우친 건데 숲쪽 이렇게 끼고 막으면 돼. 이러면 제어권이 없어도 이 나를 막을 만하. 뒤로 좀 빼서 막을까요? 보급도 안 되는데 여기서 이쯤? 여기도 보급되죠. 오케이, 여기 딱이네. 굳이 안 되는데 빨려 들어 싸울 필요 없고 이탈리아 여기까지 들어오면 보급 안 될 거니까. 아, 이렇게 하고 39에 8월이네. 그래도 부대가 어떻게 나오긴 나왔다 그죠? 80개? 80개는 뽑았네 그래도. 뭐 진짜 짜내니까 뭐 나오긴 나와가지고. 아, 잠깐, 스페인 그 협력, 그 뭐야, 협력이 아니라. 와, 이 녀석 오랜만에 보네. 그 협력 그거, 아니 협력이 아니라 자꾸 핵심도 찍고 있나? 이거 보면 알겠지? 이게 숫자가 늘면 찍고 있다는 거 아니야? 아, 똑같네. 아, 이제 찍고 있구나. 그러네. 아, 뭐야, 아직 마키도 안 찍은 거야? 이거 찍고 이제 차차 이제 한 칸씩 먹겠네요. 그러면 1년은 더 봐야겠네. 한 40년도? 41년도? 아, 이거만 나오면 100% 안전빵. 요 부대 미친듯이 진짜 짜내고 있는데요. 영전차 지금 들어가려나? 이거 나올까? 1000대 정도 있네. 이거 기갑 수색으로 바꾸면 안 되네. 어림도 없네. 야, 독일 안 들어와? 내가 먼저 친다 그러면. 아, 야, 내 꼬마 이 자신감 좀 보여줘야겠네. 아, 내가 먼저 선방 검. 아, 참, 너 무시하는 거 아니야? 내가 먼저 침. 하, 참나. 그냥 막지. 어? 개발인 거 아니야, 근데? 아니, 남자는 원래 이게 자신감 있게 해야 됩니다. 원래 이렇게 해야 돼. 쫄면 다 안 된다니까. 어제 알바할 때 허리 다쳐서 호의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데 대리 만족 감사합니다. 보자. 아씨, 개무서워. 일단 전쟁 해볼게요. 연료 수입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소련한테 하지 말고 미국한테 안전하게 무지막이 수입하고, 그 다음에 잠수함들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탐험하면 안되니까 바다 잘 막아주고 대충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할 필요 없긴 한데 하고, 지금 이제 타격도 설정해놨고 이탈리아 해군 나오면 그냥 바로 조진다잉. 꺼지고. 네, 절대 용칸데 뭐 줄 필요 없어. 뭐야 이거. 500대? 나 전투기 몇 대 나오냐? 아, 근데 나 전투기 레벨이 많이 후져가지고. 아, 이거 좀 키워놨어야 됐는데. 1단계지. 물차포 갈 데가 아닌 것 같은데. 전투기 올려야 되는데. 아, 아니, 근데 네, 괜찮아요. 네, 제어권이 없긴 한데 부대가 많아가지고 그냥 막지. 살짝 제어권 없을 때 좀 긴장했네. 좆됐다 싶어가지고 살짝 이제 눈치를 좀 봤는데요.
아니 이탈리아는 그 밀어도 되겠는데? 너 이거 설마 아프리카에 다 꼬라박았냐? 아니 이게 불멍인데도 그냥 막는다고? 어 근데 이거 방 안 키면 좀 위험하겠다. 내 공군 없으면. 근데 공군 있으면 괜찮아요. 딱 보니까 병권 잡으면 이거 그냥 다 틀어막는데 공군이 없으면 좀 기갑의 약한 느낌? 뭐야 소련은? 우리가 안 들어갔네. 아 독일 놈들 끈질기네. 계속 숫자 막네. 와 이거 야 이거 전투기 손실이 이거 차이가 너무 나는데. 어이씨 개발리는 그냥. 아 독일이 아직도 생생하네. 불길해. 열자포 지원 좀 해줘야겠다. 확실히 독일이 저 공장적인 면에서는 얘가 튼튼해. 저렇게 꼴박하는데. attention. attention. 이게 최종 방어선인가? 오케이. 그 요 라인이 딱 맞기 좋네요.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숲이 있으니까 뭐 공중 딱히 문제 없고. 어 여기는 이제 평지여서 좀 밀렸는데 뭐 이제부터는 강이 좀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잘 박네요. 그 다음에 이게 면적이 좀 보면 독일군이 좀 둘러싸여 있는 편이다 보니까 다방면 공격도 좀 안되고. 이야 기가 막히다 그냥. 응? 아니 이 녀석 아니 로마는 그냥 관광지냐고. 경비원 1도 없네. 아 이러니까 맨날 지어 털려가지고 그냥 어? 연합한테. 아휴 보병? 지금 특기병일걸? 있어도? 전문가가 없을 거예요. 다 특기병인데. 어? 뭐야? 아니? 어? 없으면 키워서 먹으면 된다는? 피자? 어, 가능? 현실까지? 어, 아 이건 너무 고맙고. 오케이. 그래 뭐 이런 플레이 나쁘지 않아. 독자적인 플레이. 또 이제 판도를 아주 예쁘게 만드는 기특한 행위니까 어, 연합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. 네. 어. 휴. 영국이 좀 참아주나? 아니 저기 왜냐면 칼로스파 이제 첫 전쟁이라 가지고 어 정도면 연합이 좀 네 참아주지 않을까 싶은데 넘어가 주겠죠? 아, 안 될 거라고 믿어 보겠습니다. 아 공군 지금 갈고 있나? 간 다음에 밀긴 해야 되는데. 지금 잘 갈리고 있어가지고 한 500대 갈았죠 지금? 포만 정해줄까? 전투기가 남잖아 오히려. 네. 탐지력 100. 임무 효율성 100. 반면에 독일군은 60% 48%. 아주 구려버린. 야, 두 배 차이네. 여기를 막아놨고. 과연? 돌파가?
어허. 공격력 별로 안 나오는데. 해봤자 뭐 300, 600? 와, 계획 수립 혜택이 100%죠? 이야. 100%에다가 나라 30%, 지휘관기술 30%, 공중전 35%, 경험치 25%. 이게 포 안 나온 것 치고는 데미지가 아주 단단하게 나오네요. 야, 머저락이 진짜 이게 좋은 거 딱 잡혀있으면 진짜 이만한 게 없어. 존나 쌤. 그냥 머가리 다 깨부숩니다 그냥. 와. 이거 아니 그냥 게임 끝내라 그냥 이거 달려가지고 무지성 공세 켜야겠는데 이거. 아니 열차포가 못 따라가면 너무 빨라서. 이야. 아니 안 멈춤 안 멈춤. 끝까지 달려 그냥. 아니 저거 미쳤네. 아 아니 영국이 어떻게 1200점이냐. 에이씨 땅 다 뭐 먹은 거 아니야? 뭐 하나 박힐 느낌인데. 어, 저 폭격발인가? 너무 큰데 뭔가? 도카리우스님 슈퍼채팅 5,000원 감사합니다. 혐성 끌어내려 끌어내려. 아 이거 지금 한도가 아 아니 스페인아 우리 약간 마음이 통했나? 그럼 또 이러면 귀신같이 너도 알고 있었던 거니? 어? 아니, 아니 이건 20개요. 빼는 게 맞나? 남자라면 못 먹어도 꼰가 이거? 아니, 많긴 한데. 상륙 준비 중이었나? 너무 많은데? 병권 잡고 어떻게 하면 되나? 어, 나 존나 많네. 오히려 전멸 띄울 가긴 한데, 이거. 어, 어? 네, 역시. 역시 공군이다. 어. 머리통 그냥 털어버림. 전멸 띄워버린다, 그냥. 프랑스가 갑자기 존나 떼진 느낌이죠? 원래 이런 녀석이 아니었는데. 아 이거 포만 더 들어가면 존나 셀텐데. 아직 안 넣었는데. 오케이 이거 전과 없어서 그냥 밉니다 이거. 영국도 가져왔고. 어, 그리스만 정리하면 얼추 되겠네요. 어, 야, 스페인아 진짜. 어, 얘네 좀 합병하기 아쉬운데. 잘하냐? 야, 너 밥값을 하니까 이게 한글 찍기에는 또 쉽지 않네. 어? 야 이거 찍다가 되는 거 아니냐? 한 개 남았는데. 찍다 보면 되겠는데요? 18개야 지금. 아니 역작? 이것 봐라. 아니 은혜를 잊어버린 건가? 녀석? 어허 이거 선 넘네. 내 이 권위는 받아들여야 될 거다. 아니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스페인한테 흡수당하면 뭐 스페인이 알아서 게임 끝내줄 것 같긴 해. 어 프랑스 전체가 심주가 되는 건가? 그러면 되게 셀 것 같긴 한데.
거부 안 하겠죠? 난 거부했는데. 아. 굿. 하네. 아 근데 이벤트가 없다? 그냥 끝이야 이게? 아니 뭐 되게 좀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밋밋해. 아니 이벤트 몇 개는 떠줘야지. 나름 이게 되게 의미있는 합병인데 딱히 뭐 근데 산업이 엄청 늘고 뭐 그러진 않는다. 아니 이게 스페인이 약간 국력이 그렇게 막 높은 상태가 아니라서 뭔가 핵심 좀 박아도 메리트가 딱히 없네. 뭐 인력이 엄청 늘은 것도 아니고. 나 이거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. 뭐 부르봉 프랑스나 이제 뽕도 있긴 한데 아 그게 엄청 크진 않고 뭐 그냥 약간 끼워주는 정도? 끼워파리 느낌이죠. 딱 그 정도가 끝이네요. 아 그냥 부르봉 할 때는 그냥 초반에 먼저 드시고 뭐 요가 있으면 후반에 먹어도 되는데 그냥 초반에 빨리 먹고 그냥 흡수한 다음에 바로 뭐 이제 독이랑 싸움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은 더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늦게 먹어서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네.